이제 대회 이대광 선수하고 네, 한기영 선수. 한기영 선수네요. 아까 좀 아까 한기영 선수랑 게임에서 제가 졌어요. 아, 그랬어요? 졌는데 아, 나 없을 때 네. 없을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구나. 제가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해설을 하려고 빨리 끝냈구나. 아, 네, 아닙니다. 졌어요. 그게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와, 이대광 선수와 한기영 선수의 남자 8강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두건을 쓰신 분이 이대광 선수. 이대광 선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항상 팔 없는 민소매 티를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항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선수는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뭐 몇 번 해봤지만 한기영 선수도 동갑이잖아요. 우리 개띠 김은조 씨하고 뭐 저하고 여기 한기영 씨 70 개클럽 아까 네. 아까 1라운드에서 떨어졌던 아, 김학선 씨, 김학선 씨. 아, 동갑인데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김광우 사장님까지 지금도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있어서 보기 좋고요. 네. 한기영 선수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주로 좋아하는 게 보스트 굉장히 잘 쳐요. 보스트 잘 치는데 그게 특히 여기서 잘 먹히는 이유가 여기 옆벽이 약간 ASB 코트라서 그렇죠. 공도 잘 맞고 각이 굉장히 그렇죠. 보스트가 잘 나와요. 그것도 잘 나오는데다가 또 옆에가 약간 검수름해가지고 맞아요. 보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옆벽 뒤쪽이 너무 까매가지고 보스트 칠 때랑 되게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여기 그 ASB는 이렇게 칠하더라도 바르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재료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던데. 요즘에 ASB 회사에서 이런 ASB 코트를 만들 때 새로 여기 면에다가 유리를 겉대는 방식으로. 아, 그럼 보수 면에서 조금 훨씬 괜찮겠네. 이게 지금 화면에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앞벽이면 옆벽이 되게 그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울룩불룩 가거든요. 여기서 공들이 불규칙 바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수는 좀 하면 좋은데 또 어렵죠. 여건상 어렵고 지금 김광문 선수도 김광문 선수가 사실은 이 코트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요. 전에 예전에 코트가 좀 그렇다고 얘기했다가 우리 김광문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죠. 이거 지금 돈 드리는 거 하고 유지 보수 하는 게 얼만데 그리고 사실 바운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이런 것도 국내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S코트도 국내 그렇죠? 이번에 뭐 청주 네. 새로 생긴 구장이 AS코트라고 하는데 네. 거기 말고 또 저쪽 인천에 네. 연맹에서 예전에 했던 여름은? 복충, 아니 복충으로 됐던 예전에 그 대표 선수 남성? 활동했던 대학 어디 보죠? 거기 코트하고 여기하고 그렇게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좋은 코트가 계속 많아져야 선수들도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좋은 실전 결과가 나 있는데 요번에 저기 김은조 씨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금 B코트도 아! B코트도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코트하러 나갈 저쪽이 B코트인데 지금 그냥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B그룹 나중에 좀 녹화된 걸 잘라서 아주 우리 아 그러면은 좋겠네.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겠네. 아 지금 저기도 아직 다 못했어요. 아, 우리 지금 저하고 서동삼 여기 회장님하고 같이 지금 저번 용인시대 거 그 대회 보는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좋겠습니다. 지금 반 했습니다. 반. 우리가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아 이제 저도 하루 꼬박 들여가지고 했는데 한 뭐 16게임 이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동원이 2대전 올라가고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올리는 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잘 지금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대회 끝나고 한 뭐 일주일 정도 기다려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각각 게임별로 잘라가지고 따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각자 저희가 이제 화질도 좀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고 본인의 스타일을 많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그런 뭐
유튜브 방송이 될 거니까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홍보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 네. 게임이 박빙으로 가다가 이대광 선수가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광 선수가 참 발이 빨라요. 네네. 수비가 굉장히 좋고 한기영 선수가 샷이 좋은데 밀리는 이유는 그렇죠. 샷이 워낙 좋고 많이 뛰게 되다 보니까 그 체력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을 때는 보스트나 드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는데 약간 조금 힘들기 시작하니까 실수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고요. 어쨌든 체력이 굉장히 큰 저기 게임에 승패를 좌우하니까 아, 1세트가 첫 번째 세트 이대광 선수가 9-5로 한 세트를 가져갑니다. 우리 게임을 여기 잠깐 같이 안 저기 어디 됐어? 저쪽에 아까 하다가 민나기 끝났어? 네, 끝났어. 끝났어? 여기 B그룹이지? 여기 내 비어. 이제 하고 있어. 혼자 해. 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되지. 자, 우리 미나가 여기 앉아. 미나 앉아가지고 저기 할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 좀 거는 거.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손님이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학교 웰리스에서 이병혁 감독님께 배우고 있는. 아, 저번에 한번 봤죠. 어디더라? 울산? 아, 김천에서 한번 봤죠. 아, 그렇구나. 오늘은 어떻게 어떤 무등부로 출전했어요? 저 레귤러로 출전했는데 벌써 나오네. 벌써 갈아입은 거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떨어졌어요. 아, 네. 두 번째 게임에서 오늘 게임 어땠어요? 네, 근데 평소에 대회 때 되게 못하는데 마음에 드는 경기. 아,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질 거예요. 아직 얼마 많이 안 됐으니까. 네. 오늘 지금 이 게임 보면서 조금씩 느낀 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쵸. 새내기의 눈으로 보는. 네네네. 이런 해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정말요? 네. 아직 잘 배워가는 위치에서 보는 눈. 그 시점이 또 다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시점으로 해설해 주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와, 저 샷은 한경 씨가 굉장히 잘 쓰고 아주 그 적재적소에서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샷입니다. 저런 샷 무슨 샷인지 아세요? 용어로. 뒤에서 치는 보스트는 그냥 보스트라고 하고 앞에서 직선 칠 것처럼 하다가 짧게 치는 보스트 이거를 트리클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트리클이라고 해요. 초보자들이 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샷이고 많이 경력이 많이 오래되신 분들이 연습 많이 해가지고 쳐야 돼. 이게 잘못 치면은 상대한테 완전히 찬스보를 주니까 속이는 게 중요해요. 속이지 않는 트리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상대를 완벽하게 속였을 때 되게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스터분들을 봤을 때 진짜 무슨 샷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속이는 거를 거의 우선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샷을 치면 다 대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스트를 칠 때나 크로스를 칠 때나 뭐 직선을 칠 때나 항상 같은 폼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손목을 그렇죠. 손목을 쓸 때 있고 뭐 타이밍으로 잡아서 늦게 치고 빨리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타이밍으로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자. 앞에서 트리클을 쳐가지고 이번에도 트리클 칠 거를 생각해서 앞쪽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경 선수가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번엔 직선으로 뺐습니다.
그 아까 같은 트리크를 만약에 이번에 또 썼다면 또 자택해져. 그래서 트리크 같은 이런 기술은 한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면 오히려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 상대가 그거를 생각 안 했을 때 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치면은 다 알아서 안 돼. 내가 못 봤는데? 역시 본스트를 마칩니다, 한경 선수. 아, 좀만 더! 아, 저렇게 치는 거를 이제 발리보스트라고 하나도 알죠. 그러니까 발리보스트는 타이밍을 좀 잘 잡고 금방처럼 이렇게 잘 잡고 쳐야지 약간 서툴러서 치면은 아까 이대광 선수가 했던 것처럼 특히나 이 발리보스트는 본스트는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았을 때도 쳐도 괜찮은데 발리보스트는 서툴러서 치면 거의 에러가 많이 나오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서 쳐야 그 이병훈 선생님이 레슨 잘해주죠? 네, 진짜. 그룹 레슨 하세요? 아니면 개인? 그룹 레슨 할 때 한 파트에 몇 명 정도 들어가요? 8명이 최고.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8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닌데, 모델만 딱 참가. 저도 그룹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코트가 안 돼가지고. 레슨은 계속 받으면 항상 계속 많이 좋아지는데 레슨을 안 받고 하면 하다가 굉장히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이상의 사람들도 항상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바로 3세트를 시작하네요. 1대1 상황에서 한경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금방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고. 근데 그 리시브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돼요. 너무 서두르면 거의 에러 날 확률이 많고 약간 우리가 볼이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또 굉장히 공중에 오래 묻는 시간.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칠 수 있는 타이밍에 치는 게 지금 약간 느는 과정에서는 타이밍을 뭐 고급자들은 타이밍을 좀 빨리 쳤다 이렇게 쳤다 이렇게 많이 해서 상대를 속이는 게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막 바꾸는 것보다 일정한 타이밍에서 모든 볼을 치는 연습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칠 때 볼을 막 계속 보고 치는 것 같지만 치는 순간에 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치는 순간에 상대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치는 순간에 볼을 정확히 끝까지 보지 않고 치면 그래서 실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시선이 공에서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아, 금방은 미스샷이 났는데 운이 좋게 들어갔습니다. 아, 볼이 옆 코트로 넘어갔네요.
유나 선수 남자친구도 게임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아, 올라갔어요? 아,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는구나, 떨어지는 것도. 네. 잘했어, 잘했어. 샷이 나왔어. 닉샷처럼 거 치고 싶죠? 네. 저도 엄청 치고 싶은데 못해요. 거의 포인트의 시작이 고스트이거나 포인트를 끝내는 포인트를 내는 마지막 샷이 고스트거나 거의 고스트가 모든 포인트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경민 씨는 두 가지로 나눠요. 수비를 하는 고스트하고 공격을 하는 고스트 두 가지로 나눠는데 공격의 시작이 고스트하고 들어오는 두 개가 공격의 거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위닝샷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시작이 바로 포인트로 연결되면 좋지만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수비력이 좋아지니까 웬만한 것도 봤거든요. 약간 나한테 유리하게 볼을 몰고 가가지고 상황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드는 것이 이제 보스트하고 주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시도 자체가 어렵잖아요. 시도 자체가 어려운데 일단 뒤로 최대한 몰아 놓고 이제 내가 아 보스트 치는 방법은 보스트는 상대가 약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면 근데 가운데 티존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스트 치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상대가 약간 백핸드 랠리나 포핸드 랠리 하거나 할 때 약간 치우쳐 있다 그러면 그때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볼을 이제 손으로 받아내는 게 어려울 때 이제 볼스를 또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비적인 볼스를 칠 때는 최대한 힘을 자기 힘을 다 써서 세게 네네 높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게 쳐야 스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타박 꺾이게 되고 상대가 수비 보스트를 쓸 때는 최대한 스팀을 와 A도 올리는데
마지막 포인트 같습니다. 안경 선수가 이대왕 선수를 9대8로 세트 스코어 2대1 2대1로 이겼습니다. 지금 해설 한번 해보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여기 이 게임을 보는 사람이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좀 더 나를